세월호 참사 5주기를 맞아 충북에서도 추모 물결이 이어졌습니다. 각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추모 행사를 마련했고 시민사회단체도 기억 문화제를 열었습니다. KBS 청주방송총국의 여론조사 결과 문재인 정부의 국정 운영에 대해 긍정적인 여론과 부정적인 여론이 팽팽히 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투를 몰고 온 가수 마이크로닷의 부모가 사기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확인된 피해 금액은 20여 년 전 원금 3억 2천만 원 상당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시 충북 뉴스입니다. 비극적인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오늘로 꼭 5년째입니다. 각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마련한 추모 행사가 이어져 5주기의 의미를 더했습니다. 박미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세월호 참사 5주기를 맞아 전교생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희생자의 넋을 기리는 경건한 묵념으로 추모 행사가 시작되고 무고하게 숨진 희생자들을 잊지 않겠다는 마음을 시에, 편지에 담아 하늘로 띄워보냅니다. 계신 곳은 따뜻하길 바라고 추운 바닷속에서 떨었던 그 시간들 훌훌 다 잊고 나비처럼 날아가세요. 세월호 참사를 되짚어보고 희생자들의 명예 졸업식 영상을 보면서 그날의 아픔과 상처, 우리의 과제를 되새깁니다. 하루빨리 세월호가 그 진상 규명이 되어서 유가족분들도 더 빨리 편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나라가 이렇게 힘써줬으면 합니다. 봄볕이 내려앉은 또 다른 학교 야외 광장에도 학생들이 3355 모였습니다. 성계의 바람이 되었소. 모두가 한 목소리로 추모곡을 부르고 연주하면서 희생자를 기리고 깊게 파인 상처는 아물기가 쉽지 않네요. 아직도 떠오르지 못한 진실들이 너무 많아요. 참사의 진상이 밝혀질 때까지 잊지 않겠다고 함께 다짐합니다. 학교 중앙 현관은 노란 추모의 물결로 가득합니다. 학생 수십 명이 함께 그린 대형 추모 그림, 일일이 직접 만든 종이배와 리본, 여러 메시지까지. 두 번의 참사가 없기를, 더욱 안전한 사회가 되기를 바라는 염원을 담았습니다. 사회가 좀 더 안전해지고 저희가 이런 슬픔이 다시는 찾아오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세월호 참사 이후 다섯 번째 봄. 학생들은 그날의 희생을 기리면서 더 나은 사회를 만들자는 다짐을 변함없이 이어가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미영입니다. 세월호 참사 5주기를 맞아 세월호 희생자를 추모하고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기억 문화제가 오늘 청주시 북문로 일원에서 열렸습니다. 세월호 충북대책위원회는 세월호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는 고래 그리기와 편지 낭독, 연주 공연 등의 추모 행사를 가졌습니다. 이들은 또 세월호 침몰 진실 규명을 촉구했습니다. KBS 충북뉴스는 21대 총선을 1년 앞두고 유권자들의 민심을 살펴보는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여론조사 결과 집중 보도합니다. 먼저 문재인 정부의 국정 운영 평가와 차기 대선 후보 주자에 대한 충북 유권자의 선호도를 전해드립니다. 이규명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평가하는 민심은 냉정했습니다. 임기 초반 90%에 가까운 지지율을 기록했던 문 대통령에 대한 국정 운영 평가는 긍정과 부정이 첨예하게 맞섰습니다. 아직 임기의 절반도 지나지 않았지만 최근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이 상승하고 경제정책에 대한 반감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연령별로는 50세를 기준으로 긍정과 부정의 평가가 엇갈렸습니다. 직업별로는 전문직이나 사무직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농림어업과 자영업 종사자는 부정적인 응답이 높았습니다. 3년 뒤 치러질 다음 대선 후보 선호도에서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6.7%로 1위를 차지했고 이낙연 국무총리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뒤를 이었습니다. 연령별로는 20대에서는 유시민 이사장, 30, 40대에서는 이낙연 총리가, 50대 이상에서는 황교안 대표가 우세했습니다. 하지만 대선주자 후보군 가운데 황 대표를 제외한 2위부터 6위까지는 범야권 후보가 차지한 상황. 황 대표의 현 지지도는 보수 진영의 다른 유력 주자가 나타나지 않은 데 따른 쏠림 효과라는 분석입니다. 실제 범여권과 야권으로 분류되는 후보군의 선호율 합계는
범여권이 5.5%포인트 차로 앞서 나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선호하는 인물이 없다는 등 유동층이 45.3%를 차지해 유동층을 어떻게 흡수할 것인지가 차기 총선과 대선의 승기를 잡는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이규명입니다. 네, 이번에는 다음 국회의원 선거에서 후보를 선택하는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준을 물었습니다. 충북 유권자들은 도덕성과 청렴성이 최우선이라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구병회 기자입니다. 내년 총선의 가장 큰 변수로 도덕성과 청렴성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충북 유권자들의 32.4%가 국회의원 후보 선택 기준으로 도덕성이나 청렴성을 꼽았습니다. 능력이나 비전, 정책과 공약 내용,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정치력보다 많은 응답률을 보였고 이 30대보다 50대와 40대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는 최근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은 정치권과 공직자를 지탄하는 여론 속에 도덕성과 청렴성의 중요성이 그만큼 커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또 의회 정치의 장본인인 정당을 선택 기준으로 삼겠다는 응답자는 8%에 그쳐 편가르기와 반목에 열중하고 있는 기존 정당에 대한 실망감도 반영됐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상대적으로 인구가 줄고 대형 SOC 사업에서 소외론이 제기되고 있는 충북 북부와 남부 지역은 국회의원의 능력과 비전을 최우선 선택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또 19살에서 29살 청년층은 도덕성을 중요시하면서도 정책과 공약 등 앞으로의 청사진에 더 관심이 많았습니다. KBS 뉴스 구병희입니다. 계속해서 충북 현안에 대한 민심 살펴봅니다. 지역 인재 육성이라는 취지보다 충청북도와 교육청의 신경전으로 번진 이른바 명문고 육성, 그리고 소상공인 보호냐 정주 여건 개선이냐 접점을 찾지 못한 채 대립각만 세우고 있는 대형 유통시설 추가 입점에 대한 여론 어떨까요? 이만영 기자입니다. 전국 단위로 학생 모집이 가능한 자사고 형태의 명문고 설립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500명에게 물었습니다. 응답자의 44.7%가 찬성 견해를 밝히며 반대한다는 응답자보다 오차 범위를 벗어나 앞섰습니다. 지역별로는 다소 차이를 보였습니다. 보은 옥천 영동 괴산과 증평 진천 음성선거구에서는 찬성 의견이 오차 범위 밖 격차를 보이며 앞섰고 청주 상당과 흥덕을 제외한 나머지 선거구에서도 오차 범위 내에서 찬성 의견이 우세했습니다. 농촌이나 혁신도시 등 신도시 지역에서는 정주 여건 개선 차원에서 교육 인프라에 대한 수요가 일부 반영됐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찬반에 대한 입장은 나이별로도 확연하게 갈렸습니다. 끊임없이 논란이 되고 있는 대형 유통시설 추가 입점에 대해서는 찬성과 반대가 첨예하게 맞섰습니다. 찬성 46.5%, 반대 46.2%. 지역마다 다소 온도 차이는 있었지만 8곳 모두 오차 범위 안에서 찬반 여론이 비등했습니다. 나이별로는 30대 이하에서 찬성 의견이, 50대 이상에서는 반대 의견이 많았습니다. 직업별로는 사무직과 전문직, 학생층에서 찬성 의견이 높았고 반대 의견은 자영업, 농림어업 종사자들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KBS 청주방송총국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충북지역 성인 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지난 11일부터 이틀간 전화 면접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2.53%포인트입니다. KBS 뉴스 이만영입니다. 강원도 산불 피해 지원을 위한 성금과 위문품 전달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대한건설협회 충북도회는 오늘 대한적십자사 충북지사를 찾아 강원도 산불 피해 주민을 위해 써달라며 성금 1천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충청북도는 오늘 강원도청을 찾아 직원들이 모은 성금 2,300여만 원을 전달했고 청주시도 고성군과 속초시를 방문해 1천만 원 상당의 생활용품을 전달했습니다. 연예계의 과거 채무 고발, 이른바 비투를 몰고 온 가수 마이크로닷의 부모가 사기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찰이 확인한 피해 금액은 20여 년 전 원금 3억 2천만 원 상당입니다. 김선영 기자입니다.
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마이크로닷의 부모 61살 신모 씨 부부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물품 대금을 갚지 않은 채 남몰래 고향 제천을 떠난 지 20년 만입니다. 최근 추가로 고소한 한 명을 포함해 고소와 진정인 15명 가운데 경찰이 혐의를 인정한 피해자는 8명. 확인된 피해 금액은 피소된 액수의 절반가량인 20여 년 전 원금 기준 3억 2천만 원 상당입니다. 피해자들의 사건 발생 당시의 재산 상태나 진술, 피해자들의 진술이나 증빙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좀 해보니까 상위 혐의가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소 의견으로. 피의자들은 사기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IMF 때라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고 죄송합니다. 그러나 목장을 운영하던 피의자들이 1998년 종작을 감추기 직전 채무가 급증한 점 등에도 수사당국은 주목하고 있습니다. 돈을 얼마나 긁어 모으려고 생각했냐면 그 젖소 그름을 동포차 다섯 대를 해가지고 며칠 전에 뺐어요. 싹 다. 그 돈까지 다 챙기긴 한 IMF 때문에 뭐 지금 이렇게. 또한 인정상의 이유 등으로 채 피해 주장을 못했던 이들이 추가 고소나 진정 등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선영입니다. 주변인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수십억 원을 빌린 뒤 잠적했던 50대 여성이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청주 흥덕경찰서는 어제 오후 5시쯤 경기도 평택에 있는 지인 집에 숨어 있던 53살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16년 4월부터 올 4월까지 주변인들로부터 높은 이자를 주겠다고 속여 41억 원에 달하는 돈을 끌어모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관사 관리비를 교비로 대납한 혐의로 기소된 서원대 손성민 총장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손 총장은 2013년 3월부터 3년여 동안 개인이 부담해야 할 관사 관리비 4,800여 만 원을 법인과 교비 회계로 처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립학교 교원은 업무상의 횡령이나 배임으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교원 자격이 박탈됩니다. 가마지구 지역주택조합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늘 청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옛 청주 중고자동차 매매단지 부지에 조합 아파트를 건설하겠다는 계획은 사기였다며 사법당국에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조합원이 사업 예정 부지 매매 계약에 대한 거짓 통보를 믿고 가입해 피해가 속출한 데다 사업 추진을 포기한 이후에도 조합원에게 알리지 않고 조합원 50여 명을 추가로 모집했다며 추진위와 업무 대행사는 처음부터 아파트 건설 계획이 없었던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제천시 화재 참사 건물 철거를 위한 비계 설치와 잔해 제거 작업이 오늘 진행됐습니다. 제천시는 건물 보존을 요청한 국회 행안위 제천 참사 평가소위에도 지난주 재차 불가 입장을 통보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르면 다음 주 중반쯤 건물 철거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충북 6개 시군에 건조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시군은 청주와 제천, 충주, 진천, 영동, 보은입니다. 청주기상지청은 대기가 매우 건조한 상태여서 산불 등 각종 화재 발생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교원대학교는 2017년에 예산군 광시면 관음리에서 출생한 황새 암컷 갈황이가 지난 14일 교원대 내 사육시설에 나타난 것을 사육관리사가 목격했다고 밝혔습니다. 교원대가 2014년 예산군에 황새 60마리를 기증한 뒤 방사되거나 야생에서 출생한 황새가 청주시에 도래한 건 두 번째입니다. 교원대 황새 생태연구원은 번식 연령이 된 황새들이 내륙 지역으로 이동하며 새로운 세력권과 짝을 찾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충청북도 문화재단은 오늘 충북국제무예액션영화제 운영위원회 위촉식을 열고 영화제 준비를 위한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영화제 운영위원장에는 이두용 감독이 선임됐고 태극기 휘날리며와 쉬리를 연출한 강재규 감독, 짝패를 제작한 정두홍 무술 감독 등 12명이 운영위원으로 참여합니다. 오는 8월 29일부터 닷새 동안 충주와 청주 일대에서 열리는 충북국제무예액션영화제는 무예를 주제로 열리는 첫 영화제입니다. 충북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